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영유아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속속속 차곡차곡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 무릎, 기도 손 예쁘게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한 감사해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우리 성문교회 영학, 유학,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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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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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걸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래요, 바로 목사님이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수영을 하며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가 꿀꺽하고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장 1절 2절 말씀. 아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모두 도망가세요. 친구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날부터 괴롭혔어요. 어느 날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금과 은과 소와 양 그리고 돈도 음식도 모두 빼앗아갔대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잡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생각했어요. 뭐?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흥! 싫어 싫어!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어.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되지. 니느웨는 벌을 받고 망해야 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휘, 휘, 쌩, 쌩.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철썩, 철썩. 성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요.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했어요. 우리 제비를 뽑읍시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요. 어? 그러자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저기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는 말했어요. 분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루, 이틀, 사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땅 위에 뱉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 네, 하나님. 요나는 대답했어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는 성을 돌아다니며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라. 온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게요, 헌신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친구들은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셨어요. 니누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